때는 또 가만히 한 곳을만 유시해가지고 다른 것을 잔념을 없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1대1 이제 세 번째 판. 첫 판은 서남근, 두 번째 판은 장성우입니다. 셋째 판. 배지기 하나요? 배지기 자 안타리! 자 힘으로 버팁니다. 안타리 버티기! 장성우 역전시킵니다. 2대1. 이 배지기가 서남근 선수가 훨씬 강한데 네. 이 그 다음에 동작에서 장성우 선수가 자꾸 말려들어갑니다. 네. 이 장성우 선수가 유리하게 첫 수가 원래 강한 게 장성우 선수 스타일인데 밑중심이 너무 좋아요. 네. 하지만 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 과거와 같이 다리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네. 첫 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만 내리 두 판을 허용한 서남근 장사. 두 번째 판과 좀 비슷하게 똑같이 갔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번에 좀 안달이 그 이후에 잡치기가 들어가네요. 네, 지금 이 너무 두 첫 판도 이제 허술하게 졌고 네. 세 첫 판에도 마음을 먹고 들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긴다는 진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하. 지금도 이 다리 사이와 다리 상대방 다리와 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먼데 네. 여기서 몸으로만 밀고 들어갔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자기 힘보다 크가 큰 장성우 선수가 멀리서 살짝만 돌려도 이 상체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. 예. 조금만 스텝만 한 두 발짝만 더 앞에 가서 공격을 이루었으면은 아마 이 서남근 선수가 승리했을 것입니다. 예, 2대1로 앞서 나가는 양황군 민속 씨름단의 장성우 장사입니다. 한 판만 더 따내면은 2차 대회 이후에 4차 대회 우승자가 될 수 있는 장성우 장사입니다. 지금 세 판은 모두 다 지금 서남근 장사가 계속 들배지기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이 네 번째 판은 어떻게 지금 전개 나갈 것인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